원자재에 대한 핵심만 콕콕 짚어주는 원자재 이야기. 자, 그럼 시작할게.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도시는 예술의 도시 파리야. 에펠탑도 보이고 그 아래로 고풍스런 건물들이 보이지? 지금 보이는 건물들의 지붕이 은혜색으로 보이지 않아? 이 아름다운 은혜색 지붕의 건물들이 파리를 예술의 도시로 만드는 데 일조했는데, 그럼 이 은혜색 지붕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궁금하지 않아? 바로 1853년 나폴레옹 3세가 어지러운 경관에 파리를 정비하라고 파리 시장으로 임명된 오스만에게 임무를 줬대. 그래서 1853년부터 1870년까지 오스만 시장은 파리를 대개조했는데, 오래된 도시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도로, 행정을 근대식 파리로 설계해서 넓은 도로를 만들고 공원과 광장 분수와 수로를 건설하고 녹지 공간을 만들었대. 이때 석조 건물의 지붕을 아연 80%가 들어간 아연합금으로 덧대어 은혜색 지붕이 된 거래. 그럼 오늘은 파리의 고풍스런 건물의 지붕을 더 아름답게 만든 아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 아연의 원자 번호는 30번이야. 아연은 푸른빛이 도는 은백색 금속으로 영어로는 징크라고 해. 용광로에 침전된 아연의 결정이 포크끝처럼 뾰족해서 포크끝 부분을 의미하는 독일어 징크에서 이름이 붙여졌대. 광택이 있고 부서지기 쉬우며 전도성이 우수하고 녹는 점이 420도에 불과해 가스난로의 연료도 녹일 수 있대. 아연은 수많은 산업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고, 또 아연 없이는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많이 쓰고 있어. 강철에 부식되지 않도록 도금하는 데에 가장 많이 쓰이고, 비바람에 노출되는 건물 외장재나 철교, 대형 선박, 물품 등에도 아연이 사용되고 있대. 아연은 합금 제조 분야에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 아연의 구리를 첨가한 황동은 가공이 쉬워 동전을 비롯해 금관 악기, 통신기기, 선박, 손잡이 등을 만드는 데 활용된대. 금관 악기가 주축이 되는 대규모 앙상블, 브라스 밴드는 들어봤을 거야. 브라스 밴드의 브라스가 영어로 황동을 뜻한대.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 1800년에 발명된 최초의 전지는? 들으면 기억날 거야. 정답은 볼타 전지. 아연은 최초의 전지인 볼타 전지부터 수은 전지, 연료 전지, 알칼리 전지까지 수많은 건전지의 음극을 만드는 데 사용된대. 전지하면 우리가 들어본 게 있지? 기억나? 그래, 맞아. 리튬이온 전지. 그런데 말이야, 차세대 2차 전지이자 리튬이온 전지를 대체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전지가 바로 아연 공기 전지래. 그리고 이 아연 공기 전지에서 빠질 수 없는 원자재가 바로 아연인 거야. 아연 공기 전지는 친환경적이면서 리튬이온 전지보다 가격을 낮출 수 있어 차세대 전지로 주목받고 있대. 그런데 아연이 익숙하지 않아? 그래, 바로 아연은 필수 영양소 중 하나야. 조금만 부족해도 무력감과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또 인슐린과 성장 호르몬, 성 호르몬 등의 효소 작용을 돕고 노화를 막는 역할을 한대. 특히 정력과 피부 미용에 효과가 있대. 아연이 많이 들어있는 대표 식품이 굴이야. 이탈리아에서 아주 유명한 바람둥이 문학가 조반니 자모코 카사노바는 매일 아침 생굴을 50개씩 먹었다고 해. 또 절세미인 클레오파트라도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 빼놓지 않고 굴을 먹었대. 이렇게 우리 생활 곳곳에서 사용되는 아연의 가격은 상승하고 있어. 이제는 모두 알고 있지? 안정적인 원자재 공급을 위한 조달청의 원자재 비축제도. 국가 경제에 꼭 필요하지만 해외 의존도가 높아 가격 변동폭이 큰 원자재를 대상으로 가격이 안정되었을 때 해당 원자재를 비축해 두었다가 가격이 오를 때 시장에 공급하는 거. 이제는 정확히 알겠지? 오늘은 고풍스런 건물들의 은혜색 지붕으로 예술의 도시 파리를 만들어줬고, 또 우리 생활 전면에 사용되며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 아연에 대해서 알아봤어. 원자재가 궁금하다면 핵심만 콕콕 짚어줄게. 다음 원자재 이야기는 뭘까?